이번 오리지널 티켓의 컨셉 예상이 가시나요? 바로 오리지널 티켓의 모든 것 TMI! 안녕하세요 여러분, 징글 PD입니다. 지난 주말에 범죄도시 2 유료시사회가 열렸는데 보고 오셨나요? 저는 개봉일에 보고 싶어서 아직 안 봤는데 벌써부터 재미있다고 입소문 제대로 타고 예매율 1위까지 찍어서 그런지 기대감이 아주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도 킬링포인트가 많았으면 하는데 먼저 보신 분들 후기 어떠셨는지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영화 보고 오겠습니다. 스포는 안 돼요. 제발 제발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오리지널 티켓은 5월 18일에 개봉하는 범죄도시 2입니다. 2017년에 처음 개봉해 약 5년 만에 2편으로 돌아온 범죄도시 2. 범죄도시 1편이 마속도와 강력반 형사들이 하얼빈에서 넘어온 신흥 범죄 조직의 보스 장첸을 잡기 위해 조폭 속탕 작전을 펼쳤던 내용이었다면, 이번 범죄도시 2는 마속도와 강력반 형사들이 베트남에서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는 강혜상을 잡기 위해 화끈한 범죄 속탕 작전을 펼치는 내용입니다. 근데 강혜상이 장첸보다 더한 빌런이라면서요? 이번에 개봉하는 범죄도시 2는 1편이랑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범죄도시 1편은 전체적으로 다크한 분위기에 마동석 개그가 이만큼 들어간 느와르 영화였다면, 2편은 1편보다 분위기도 밝고 마동석의 개그가 이만큼 들어간 느와르 형식의 영화입니다. 이번에는 관람 등급도 15세니까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범죄도시 1편에 나왔던 마동석 배우, 최기하 배우, 박지원 배우 등 주요 배우진들이 이번에 또 나오신다는 점에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강력반 형사들의 케미야 말할 것도 없고, 박지원 배우, 장희수가 분명히 1편에서 어머니 환갑잔치 때 장첸한테 이렇게 칼에 맞아서 죽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쁜 단발과 함께 2편에서도 활약을 예고하시길래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스토리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또 못 살겠구네. 개XX이네 진짜. 불렀냐? 아닙니다. 자, 이제 범죄도시 2 오리지널 티켓을 공개하겠습니다. 뒷면입니다. 이번 오리지널 티켓의 컨셉 예상이 가시나요? 바로 여권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저질러지는 범죄가 이번 영화의 배경인데다가 범죄의 대상이 한국인 여행객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여권이 이번 오리지널 티켓의 컨셉이 되었습니다. 중앙 하단에는 입국을 의미하는 도장이 찍혀져 있고요. 여권에 피가 튀겼는데 지저분하게 여기저기 튄 피를 보니까 격정적인 몸싸움이 오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장 꼭 찾는다. 정말 신기한 게 여기에 표현된 피가 검붉은 색인데 우리 종이에 피가 묻으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색이 짙어지잖아요. 그래서 살인사건이 이미 일어난 후에 발견된 여권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도 검붉은 색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이번 오리지널 티켓의 뒷면은 영화의 포스터가 아니라 영화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여권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포스터를 각색해서 디자인한 건데요. 이번 영화의 중심 인물인 괴물형사 마동석 배우와 최강 빌런 손석구 배우, 강력반 반장님 최기하 배우, 이수파 두목, 박지원 배우까지 영화에서도 네 사람의 활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진실의 방으로. 다음은 안면입니다. 이번 오리지널 티켓 컨셉이 여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안면 디자인을 보니까 여권의 느낌이 더 확 와닿는 것 같아요. 텍스처가 느껴지는 재질이라든지 금색으로 표현된 타이포나 라인들까지 진짜 대한민국 여권의 이미지와 비슷하죠? 여기에 디테일을 더해서 타공 표현까지, 여기 진짜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하면 카메라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타공의 의미는 2020-2018 범죄도시 개봉일이죠. 또 이렇게 벌써 또 2022년에 5월이 다가왔고 이제 또 6월이고 이렇게 또 나이가 또 이렇게 또 들고 이번 레이팅은 돈입니다. 역시 돈을 쫓고 돈을 사는 범죄도시 인생답게 사건의 발단, 돈을 레이팅에 담았습니다. 돈 거래를 달러로 하니까 레이팅 문의도 원화가 아니라 달러라는 점, 이렇게 화폐까지 스며든 오리지널 티켓의 디테일 짱. 지금까지 범죄도시 2 오리지널 티켓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화 꼭 메가박스에서 보세요. 마동석 배우의 그 찰진 타격감, 이렇게 퍽퍽 때리고 이렇게 찰싹찰싹 때리는 그 소리가 뼛속까지 들어올 때 이 통쾌함 메가박스에서 느껴봅시다. 퍽퍽퍽 찰싹찰싹찰싹 퍽퍽. 5월 18일에 개봉하는 범죄도시 2, 사운드 맛집 메가박스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